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오늘은 박퀸 진공용기와 친환경 행주 공동구매로 만나러 왔어요. 요즘 물가가 정말 컥 소리나게 많이 올라서 마트에서 몇 가지 안 담아도 금세 10만원 훌쩍 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히 장봐온 걸 함께 정리하면서 버려지지 않는 알뜰한 식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끔 먹는 시리얼은 마하롱 3.2리터에 보관하는데요. 3.2리터에는 큰 600g 사이즈 하나가 딱 들어가요. 가끔 우유나 요거트에 타먹고 샐러드에 뿌려 먹기도 하고 요즘같이 더울 때는 빙수 만들 때 넣어 먹기도 해서 구입했는데요. 자주 먹지 않는다면 진공을 하지만 자주 먹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진공을 하지 않고 보관하기도 해요. 박퀸 마하는 뚜껑을 닫기만 해도 반진공 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거든요. 마하롱 1.9리터에는 파스타 면이나 소면 같은 면 종류를 담으면 좋은데요. 여름에는 얼음 동동 김치말이 국수나 야채 많이 넣고 새콤달콤 비빔국수, 고소한 콩국수 이렇게 시원하고 입맛 돋우는 한 끼가 생각날 때가 많더라고요. 마하롱 3.2나 1.9는 이렇게 높이가 같아서 보관하는 식품의 양에 맞게 함께 사용 중인데요. 손으로 잡기에 그립감도 좋은 편이고 뚜껑 테두리가 살짝 높기 때문에 위로 쌓아도 미끌리지 않게 안정적이어서 저는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유리 같은 투명함 때문에 예뻐 보이는 건 덤이고요. 박퀸은 유해물질 걱정 없이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 냉동고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 싼 소재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유리로 된 다른 용기를 사용해 보니까 작은 용기는 괜찮지만 커지고 내용물까지 들어가니까 엄청 무거워져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냉장고에서 꺼내면 겉에 온도차로 생기는 물기 때문에 무겁고 손에서 미끌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유리를 엄청 좋아하지만 박퀸에는 유리보다는 더 적당한 소재로 느껴졌어요. 요즘 같은 날씨엔 식빵도 실내에 두기에는 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박퀸에 담아서 냉장고에 두고 일주일 정도 두고 먹고 있어요. 요즘은 건강 때문에 샐러드를 주기적으로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샐러드 드시는 분이라면 정말 박퀸은 필수죠. 저는 한동안은 여러 야채들을 준비해두고 먹었는데요. 최근에는 양배추를 이렇게 채쳐서 냉장고에 두고 편하게 먹고 있어요. 양배추 반통 썰면 지금 보시는 하이 3.1리터로 두 통 정도 나오는데요. 아주 여러 날 편히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보시는 양배추가 썰어 놓은 지 대략 2주 정도 된 건데요. 썰은 단면이 변색 하나 없이 아직도 식감이 아작아작 싱싱해요. 자취하는 저희 아들도 요 통에다 이렇게 담아서 샐러드를 주기적으로 먹고 있는데요. 박퀸의 싱싱함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 야채 준비가 좀 번거롭게 느껴지셨다면 이렇게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썰어 놓으면 샐러드뿐 아니라 비빔국수, 쫄면에도 넣어 먹고 양배추전도 부쳐 먹고 샌드위치도 아주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건 박퀸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셀룰로스 친환경 행주인데요. 100% 생분해가 가능하고 10배 이상의 물 흡수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박퀸은 안쪽에 수분 관리를 좀 해주면 좀 더 오래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저도 처음엔 키친타올을 깔고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키친타올은 금세 젖어버리고 흡수량이 적어서 자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으로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정말 찰떡이라 제가 제 머리를 얼마나 쓰다듬으면서 스스로를 칭찬했는지 몰라요. 원래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박퀸 사용 중이시면 꼭 함께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딱 맞는 바구니와 함께 사용하시면 정리도 편하고 냉장고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아져요. 두 개짜리 두부는 아예 처음부터 잘라서 사용할 때 편하도록 보관해요. 하이 2리터에는 다듬은 파 한 단이 딱 들어가는데요. 저는 여기에 파, 마늘, 고추를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현을 진공 보관하면 한 달 이상 두고 먹어도 물러짐이나 곰팡이 없이 끝까지 알뜰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고추는 꼭지 부분부터 망가져서 꼭지를 떼고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르기 전에 소진이 돼서 그냥 이대로 보관하면서 2주 이상은 싱싱하게 먹고 있어요. 꼭지 따서 보관하시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약간 아삭함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고기 먹을 때도 생마늘을 꼭 먹는 편이라 조금씩 생마늘을 사 먹었었는데요. 그조차도 여차하면 곰팡이가 생겨서 버리곤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요리에 사용하는 마늘은 냉동에 두고 사용했었거든요. 박회는 사용하고부터는 아예 만원쯤 하는 큰 봉지에 들어있는 걸 사서 이렇게 하이 2리터에 보관하고 먹고 있어요. 냉동 마늘보다 맛이나 향이 월등해서 음식 맛이 더 좋아졌어요. 만만하지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은 콩나물은 이렇게 물과 함께 보관하면 2주 이상 까딱 없어서 급하게 소진하지 않아도 좋은 창거리죠. 이렇게 또 기본적인 식재료로 한 바구니가 채워졌는데요. 언제나 냉장고에 싱싱한 재료가 있다는 건 늘 메뉴를 걱정하는 주부에게는 한시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겠죠. 박회내는 손으로 펌핑하는 펌프 제품과 진공기기를 사용하는 마아 제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펌프 제품은 직접 손바닥으로 진공이 될 때까지 눌러야 해서 저는 큰 사이즈만 빼고 다 진공기기를 사용하는 마아를 사용하는데요. 드디어 4리터 마아가 출시됐어요. 뚜껑만도 구매가 가능해서 펌핑이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펌프 제품은 안쪽으로 캡이 있어서 그 부피만큼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마아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펌프형과 마아를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무조건 마아를 추천드려 볼게요. 이게 이번에 출시된 4리터 마아 뚜껑인데요. 펌프형 뚜껑은 세척도 다이얼을 잠그고 해야 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해야 하고 뚜껑 부분은 식세기 사용이 제한됐는데 마아는 식세기, 전자레인지, 열탕 소독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더 편한 것 같아요. 특히나 물러지기 쉽거나 수분이 많은 식재료는 친환경 행주와 꼭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먹기 좋게 씻어서 보관한다면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보관하시거나 이렇게 장봐와서 바로 넣으셨다가 씻어 드시면 더 오래 싱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쉽게 물러지기 쉬운 어린잎은 다 먹지 못하고 물러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렇게 박회는 씻지 않고 보관해 보세요. 비빔밥에도 넣어 먹고 샌드위치, 샐러드 어떤 음식이라도 살짝쿵 얹어주면 훨씬 보기도 좋아서 자주 구입하는데요. 박회는 사용하기 전에는 끝까지 먹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싱싱하게 여러 날 보관하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용기가 투명해서 속이 잘 들여다 보이지만 라벨링까지 해두면 식구들도 좀 더 손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자투리 야채통인데요. 여러 통에 구분해서 식재료를 넣어두고 사용하지만 이렇게 4리터에 골고루 야채들을 모아서 넣어두면 음식할 때 많은 각각의 통들을 꺼내고 진공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편해서 쓰고 남은 야채나 새로 산 야채들도 추가해서 골고루 담아둬요. 찌개 끓일 때도 볶음 요리를 할 때도 이거 한 통 꺼내면 번잡하지 않게 요리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기존 펌프형은 하부에 있는 캡 때문에 부피 제한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대용량까지 마하로 해결이 돼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조금 작은 오이는 4리터 마하에 충분히 들어가지만 오이가 좀 크다면 맛없는 끝부분을 자르고 넣어서 보관해요. 버섯류도 진공용기에 보관하면 한 달은 거뜬하더라고요. 반찬은 0.5리터에 보관 중인데요. 반찬의 양이 많아질 경우에도 큰 통에 담지 않고 이렇게 0.5리터 통에 여러 통으로 담아서 보관하면 용기의 회전율도 좋아지고 음식을 좀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치즈, 잘라놓은 수박, 특히 수박은 이렇게 썰어놓으면 먹기도 편하고 쓰레기도 먹을 때마다 치우지 않아도 돼서 좋은데요. 새로 나온 4리터 마하에 담아도 좋을 것 같죠? 냉장고 속을 한번 볼까요? 하이 1리터에는 된장, 고추장, 쌈장을 보관하고 있어요. 밥은 밥통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금방 먹을 건 냉장실에 넣어두고 데워먹고 있어요. 냉장고에 착착착 바구니에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정리해두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냉장고 정리를 자주 하지 않아도 돼서 좋고 오늘처럼 장을 봐오면 그냥 빈통에 착착착 담기만 하면 시들어 버릴 거 없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좀 더 알뜰하고 맛있는 집밥 기대해도 좋겠죠? 저는 빈통은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해요. 요즘같이 더울 때 육수를 뭐하러 끓여요? 이렇게 찬물에도 잘 우러나니까 1.9리터에 육수용 티백을 넣고 두 통 정도 넣어두고 음식할 때 사용하면 아주 편해요. 저와 함께 장바구니 정리 즐거우셨을까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겁게 함께 해봐요. 아무래도 사이즈 선택이 많이 고민이실 것 같아서 1, 2차 때 영상을 뒷부분에 보실 수 있게 편집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서 사이즈 수량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로 또 만나러 올게요. 우리 그리미들 안녕! 진공기기 바큐머인데요. 높이가 낮은 형태로 기존 기기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진공도 좀 더 빠르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제품은 와인 세이버인데요. 먹다 남은 와인을 진공 보관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간단히 펌핑해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진공이 정말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금세 페트병 속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병이 납작해져 버렸네요. 이건 먹다 남은 와인을 진공해뒀던 건데요. 뚜껑 열 때 뻥 소리가 진공이 풀리지 않고 잘 유지됐다는 증거예요. 와인세이버는 병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해서 산화되는 걸 막아주니까 먹다 남은 와인 보관도 이젠 어렵지 않아요. 바퀸 진공용기는 뚜껑을 덮고 진공기를 작동시키기만 하면 이렇게 쉽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져서 식재료를 좀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함께 보실까요? 이건 구매한 지 열흘이 지난 새싹채소인데요. 샐러드나 음식 데코에 곁들이면 너무 좋지만 생각보다 잎들이 여려서 쉽게 시들어버리기도 하는데요. 박현에 보관 중인 건 조금 시들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 먹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같은 날 일반 용기에 넣어서 보관한 새싹들은 이렇게 시들시들 죽이되어 버렸어요. 이러면 버려지는 거죠. 이런 경험은 여러분도 있으실걸요? 보관한 지 한 달도 넘은 생마늘이에요. 얼마나 싱싱한지 한번 보세요. 마늘이 요 통으로 3배 가득 되는 정도의 양을 구입해서 먹다가 요 정도 남은 건데요. 생마늘이 맛있긴 하지만 조금씩만 남겨두고 기존에는 대부분 얼려서 사용했었어요. 그나마도 적은 양의 생마늘도 자칫하면 망가져서 버려지는 일도 많았고요. 이젠 마늘은 그냥 얼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한 달 전부터 먹다 남은 대파인데요. 어때요?
아직도 너무 싱싱하죠? 이것도 한 달 정도 된 브로콜리인데요. 세일을 해서 여러 송이 사와서 이제 한 송이 남았는데 잎부분이 조금 시들긴 했어도 브로콜리가 꽃이 벌어지지도 않고 아직도 너무 싱싱해요. 이건 박현의 성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100% 생분해가 가능하고 10배 이상의 물을 흡수하며 삶을 수도 있어서 세균 걱정도 없는 친환경 행주예요. 박현 내부는 식재료들이 탄소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있다면 습기가 맺힐 수 있는데요. 사용 중에 습기를 제거해주시면 훨씬 보관이 오래가지만 이렇게 흡수력이 좋은 행주를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과가 만점이에요. 이미 박회는 사용 중이시라면 이 아이템 추가하시길 추천드릴게요. 20일이 넘은 시금치예요. 아직 싱싱하죠? 명절 때는 시금치 한 단에 7-8천원, 작년에는 만원쯤 팔기도 하는 걸 보고 놀랐었는데 명절인데 비싸다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한 소비니까 박현이 있다면 명절 전에 좀 미리 사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구매한 옥수수 식빵인데요. 보통은 식빵을 한 봉지 구매하면 일부는 냉동을 해서 보관을 했었는데 박현에 넣어봤더니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건 빵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이 빵은 안 좋은 보존제를 뭘 얼마나 넣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너무 오래돼서 수분이 조금 손실된 거 말고는 육안으로는 크게 달라진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달 된 빵 한 개를 꺼내서 따로 방치해봤는데요. 깜빡 잊고 4-5일쯤 지났을까? 빵이 이상한 게 아니라 보관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사방으로 곰팡이가 올라왔지 뭐예요. 저는 김치를 꽁다리를 잘라서 이렇게 보관하는데요. 꺼낼 때마다 김치 꽁다리를 처리하지 않아도 돼서 아주 편할 뿐더러 꺼내 먹기도 좋고 김치 맛도 좋거든요. 다만 김치는 숙성, 발효 중에는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식재료라서 용기 내부에 가스가 가득 차면 뚜껑을 밀어내서 진공을 해제시킬 수 있어서 중간중간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는 좀 더 편히 보관하기 위해서 인체에 무해한 가스 흡수제를 넣어서 보관해요. 바나나의 경우도 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가스 흡수제를 넣어서 보관하시면 좋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김치를 보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김치 냉장고 속에 보이지 않는 김치통이 답답하기도 하고 커다란 김치통이 꺼낼 때 너무 무거워서 높이 있는 새 김치통을 꺼낼 때는 남편을 부르기도 했었어요. 나이를 한두 살 먹을수록 어깨가 아플 때가 더 자주 있는 것 같은데요. 살림이 손이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이런 사이즈의 김치통은 무겁지 않아서 달랑달랑 꺼내기도 좋고 기존의 큰 김치통은 김치가 조금 남으면 작은 통에 비우고 씻고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래야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박회는 진공기를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하 제품과 손으로 직접 펌핑해서 진공을 만드는 펌프 제품이 있는데요. 제일 큰 사이즈는 펌프만 있어서 이 사이즈에는 커다란 야채나 과일류를 주로 보관해요. 과일들도 이렇게 박회에 넣어서 김치냉장고 서랍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싱싱함이 아주 오래가기 때문에 과일 소진이 빠르지 않거나 다 먹을 때까지 싱싱하게 드시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저처럼 이런 김치냉장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서랍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수납력이 떨어져서 저는 이걸 빼고 박현을 딱 맞춰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아래쪽에 칸막이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다이소에서 좀 두툼한 매트를 구매해서 깔아줬더니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아졌어요. 저는 이렇게 양이 좀 많거나 부피가 있는 채소는 과일 넣기에 좋은 7.7L와 다양한 박현 사이즈 구성으로 서랍을 채워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빈 용기도 그냥 냉장고 제자리에 넣어둬요.
이런 용기들은 사용 안 할 때 여기저기 쌓아두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딱 자리를 정해놓고 장봐와서 그냥 적당한 통에 착착 담기만 하면 되거든요. 길이가 긴 펌프 롱 5.3리터에는 윗칸에 다 넣지 못한 사과와 고춧가루를 넣어두고 있는데요. 가정마다 보관하고자 하는 종류가 다르겠지만 공간을 딱 맞게 용기를 구성하면 어떤 식재료든 착착 담아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짱짱한 진공 기능으로 맛과 신선함을 유지하는 건 기본이죠. 김치냉장고 윗서랍과 마찬가지로 아래 서랍에도 칸막이를 빼고 이렇게 딱 맞는 용기로 제자리를 만들어주고 사용해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닭가슴살 6포인데요. 10kg씩 대량으로 만들어서 강아지와 식구들이 함께 먹고 있기 때문에 두고 먹어도 맛에 변함이 없도록 이렇게 넣어두고 먹고 있는데요. 2리터 3개와 1리터 3개가 아주 찰떡처럼 맞아떨어져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신선한 야채를 많이 챙겨 먹으려고 밥상에 샐러드를 올리고 싶어도 매번 준비하는 건 너무 번거롭죠. 미리 준비된 신선한 야채만 있다면 더 자주 손이 갈 텐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1리터 용기에 소분해서 쉽게 꺼내 먹고 있는데요. 보관 기간이 길어서 언제나 싱싱한 샐러드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사이즈가 딱 맞는 바구니에 착착 담아서 편하게 사용하고요. 빈 용기는 이렇게 자기 자리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사용해요. 쉽게 물러지는 상추도 박현에 넣어두면 오히려 더 싱싱해지는 느낌도 받았어요. 박현에 대파를 보관하는 방법은 씻어서 평소에 꺼내 쓰기만 하면 되게 사용하시는 방법과 세척하지 않고 잘라서 사용할 때마다 세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한 번만 귀찮고 쭉 편하게 쓰는 게 좋아서 늘 세척해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대파 한 단을 2리터 통에 늘 보관하는데요. 통 사이즈보다 약간 짧게 잘라서 보관해요. 일반적으로는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게 더 싱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기를 충분히 말려서 보관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달을 두고 먹어도 싱싱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보통은 씻어서 반나절 정도 충분히 말리고 통에 넣는데요. 파를 더 오래 싱싱하게 드시고 싶다면 중간에 흡수력이 좋은 친환경 행주를 한 번 더 넣어주시면 파 한 단을 더 천천히 드셔도 알차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박현이 사이즈나 종류가 많아서 고민이시라면 특히 한국 음식에 늘 사용하는 마늘, 파, 고추는 꼭 박현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딱 맞는 바구니에 넣어서 편하게 사용해 보세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냉장고 속에 또 다른 냉장고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칭찬인데요. 추천드릴 만하지 않나요? 3.1리터 2개, 2리터 1개 요 구성도 쓸모 있어요. 마트에 포도가 반값에 세일을 해서 두 봉지 얼른 집어왔는데요. 하나는 김치냉장고에 씻지 않고 보관하고 며칠 내로 먹을 건 포도알을 다 떼서 깨끗이 씻어서 뚜껑만 열고 바로 먹어도 좋을 마하 베이직 1.5리터에 보관해요. 사과도 몇 개 썰어서 이렇게 진공 용기에 넣어두면 아이들도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요. 예전에 어떤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장사를 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셔서 돈도 많이 벌고 아이들에게 돈으로 사주실 수 있는 건 많이 해주셨는데 엄마가 집에 늘 없어서 과일을 잘 못 챙겨줬더니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과일을 잘 안 먹는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요렇게 챙겨 놓으시면 아이들도 쉽게 챙겨 먹을 수 있겠죠. 냉장고에 늘 있는 두부자리는 여기가 좋겠어요. 마하 0.5리터 용기에는 반찬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마하 진공용기는 BPA-프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인체에 유해한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하이테크 소재 센 용기 채택으로 전자레인지, 열탕 소독,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찬통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어요. 일반 반찬통보다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음식 맛의 변화가 적어서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반찬 양이 많을 경우에 큰 통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작은 통에 두 통, 세 통으로 나눠서 보관하면 용기 회전율도 좋아지고 통일된 용기 사용으로 정리도 쉬워요. 위로도 쉽게 쌓을 수 있어서 반찬 놓을 곳은 딱 요 바구니 자리만큼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조금 더 큰 용기를 원하시면 베이직 1리터를 사용해 보세요. 이건 제가 몇 년째 사용 중인 냉동밥 용기인데요. 요즘은 밥을 짓고 남으면 이렇게 담아서 냉장실에 넣어두기도 해요. 쌈장, 된장, 고추장은 하이 1리터에 보관해서 한 손으로 꺼내 쓰기 불편함이 없이 보관해요. 특히 견과류는 건강을 위해 챙기면 좋지만 산패가 잘 되는 식품이라 진공 용기를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소스류는 깔끔하고 통일감 있는 용기에 보관하죠. 냉장고 하단에 있는 서랍에는 건조식품이나 가루류를 보관하고 있어요. 서랍 사이즈에 맞게 소분하기 좋은 사이즈로 넣어두고 사용하는데요. 서랍을 열었을 때 바로 종류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라벨링을 해두면 훨씬 직관적이라 사용하기가 편하죠. 윗서랍에는 2리터 3개와 좀 더 다양하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리터 6개를 넣어두고 사용해요. 좀 더 자주 사용하는 식품은 앞쪽으로 배치하고 양이 많아서 한 통에 다 안 들어가는 경우는 앞뒤로 배치해서 사용하면 사용하기가 더 편하죠. 서랍을 착 열면 이렇게 가지런한 냉장고 살림할 맛이 제대로 나겠죠? 이렇게 바구니에 딱 맞게 용기를 구성하면 뒤쪽에 있는 식품들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박행과 이런 시스템이라면 식재료가 버려지는 일이 없고 장보는 횟수도 많이 줄고 재빠르게 수진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어져서 여러분의 살림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마늘이나 고추 같은 재료의 양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하이 2리터 대신 높이가 낮은 베이직 1리터를 함께 사용해도 좋고 위로도 가지런히 쌓을 수 있어서 보관할 재료들이 좀 많아지더라도 냉장고가 쉽게 헝클어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어요. 평소에 늘 사용하는 야채 모음 용기는 펌프 베이직 4리터를 2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관해야 할 양이 많은 경우는 좀 더 큰 펌프 하이 7.7리터와 베이직 4리터를 함께 사용하면 딱 맞아요.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 반찬, 고추장, 된장, 쌈장, 밥, 계란까지 제자리 딱이에요. 박핸 아래에 깔 용도로는 크기에 맞게 잘라서 사용하고 있고 자르고 남은 자투리도 식품 보관할 때 넣어주면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돼서 버리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빠른 건조로 세균 번식이나 냄새 걱정도 없어서 자르지 않고 일반적인 행주 용도로도 사용해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바꾸게 된 친환경 무명 수세미는 여러 달 사용했더니 많이 얇아지고 닳아져서 오늘은 새 제품을 정련하는 날인데요. 첫 사용은 소금 한 스푼 넣은 물에 삶아서 사용해요. 삶아서 사용할 수 있는 수세미라 위생적이고 친환경 제품이라 뿌듯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사용한 수세미는 말려뒀다가 모아서 과탄산소다 넣은 물에 삶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세미가 색이 밝아서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삶으면 더 뽀얗게 되는 즐거움도 있는걸요. 친환경 수세미는 무형광, 무가공 생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삶았을 때 자연스럽게 색이 빠져나와요. 일반 아크릴이나 폴리 수세미보다는 미끄러지는 느낌은 덜하지만 사용할수록 사용감이 좋아지니까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헹굼용으로 먼저 사용해보세요.
잔여 세제나 기름기가 아주 뽀득하게 닦이거든요. 살림은 어떻게 재미있어질까요? 좀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할수록 쉬워지고 재미도 있어져요. 행복은 이상하게도 뽀얗게 삶아진 행주나 수세미에도 있는걸요. 요렇게 정리해서 바구니에 착착 넣어두면 꺼냈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특히나 큰 설거지가 많을 때는 드라잉 매트를 싱크대 위에 두 장 턱 올려두면 설거지가 아주 편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무게가 달라서 사용감이 차이가 있어요. 이 제품은 같은 디자인 최고 중량으로 사용감이 아주 좋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돌돌 말아서 서랍에 보관하기도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릴게요.